안녕하세요. 신비아버님입니다. 많이들 바쁘시죠? 저도 새벽 일찍 산소에 갔다 왔어요. 가는 길은 막히지 않았는데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대부분 지방으로 명절을 새로 서울 분들이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오늘 이런 내려가는 그 차선은 한가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차선이 복잡한 거예요. 서울로 명절을 새로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 하시고 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명절, 추석 명절 전날입니다. 요즘 그 화분을 보는 눈들이 높아졌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뭐 명품 화분, 비싼 화분들이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해서 저도 몇 점을 그 준비를 했는데요. 많이는 준비 못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몇 점을 추석 선물로 할인을 20% 30%뭐 이렇게 할인을 해서 오늘 몇 점만 내놓겠습니다. 좀 많지는 않아요. 있는 조금씩 모아놓은 아이들 준비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아이는 요 아가씨들이에요. 자, 요렇게 두 아가씨가 준비됐습니다. 처음 갖고 왔을 때 살짝 보여드리고 들여놓고 보여드리지 않았었죠? 오늘 같은 날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금액이 25만 2천 원이고요. 입구는 16cm입니다. 자, 키는 12.5cm 됩니다. 좀 사이즈가 큰 편이에요. 다리 높이도 한 5cm 정도 되죠.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아이고요. 가격은 25만 2천 원이에요. 붉은 장미, 올림 머리, 드레스를 입은 아가씨. 뒤에도 장미 같습니다. 이 아이는 25만 2천 원인데요. 제가 20만 원에 드립니다. 1번이에요. 1번 아가씨. 2번입니다. 2번은 더 고슬고슬해요. 드레스도 더 화려하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사이즈는 똑같고, 녹색이에요. 요렇게 2번. 2번, 이 아가씨도 마찬가지죠. 25만 2천 원인데, 20만 원에 준비해 드릴게요.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자원공방 가방입니다. 중에 사이즈가 제일 큰 아이예요. 그래서 가격대가 좀 있어서 제가 추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입구가 16cm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그 외경은 19cm고요. 이 볼이 24cm, 24에서 25 되고요. 높이는 16cm 됩니다. 16cm. 그리고 이쪽을 봐도 사이즈가 좋아요. 17cm, 19cm 되는 커다란 아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명품 가방 하나 추석 선물로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시는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벌도 엄청 사실적으로 그려주셨어요. 꿀벌, 꽃과 벌, 빼놓을 수 없는 관계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15만원짜리예요. 15만원짜리인데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로티시에서 12만원에 준비해드립니다. 3번입니다. 4번입니다. 화조도예요. 꽃과 새 화조도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빨간 다리가 너무 귀엽죠? 자, 입구가 16cm. 몸의 크기는 19cm. 자, 이 전체 크기는 15cm 되고요. 키는 16cm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16cm 정도 되고요. 15cm 되는 아닙니다. 저이 아이는 4번이고요. 역시 15만원짜리인데, 추석 선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추석 선물로 20% DC에서 12만원에 준비해 드릴게요. 4번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수선화로 되어 있네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입구는 15cm, 전체 크기는 17cm, 볼의 크기는 23cm, 키는 16cm입니다. 저이 아이도 15만원짜리인데 앞에 두 아이보다 사이즈가 작잖아요. 조금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작게 만들어졌어요. 드시에서 1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릴리분이에요.
없어서 못 파는 화분이라고 들었어요. 저희 발레리나 요 화분은 지난번에 제가 판매를 하다가 너무 이뻐서 영팡성도 안 하고 가지고 있었던 아이인데, 오늘 추석 명품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작품이 많지 않아서 요리도 준비합니다. 자, 이 꾼은 12cm, 키는 18cm 돼요. 12cm, 18cm 농분이고요. 다리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입구도 촘촘하게 이렇게 모양을 내주신 아이예요. 아름다운 발레리나 나비도 있습니다. 나비와 같은 춤을 추는 발레리나 이 아이는 34만 원짜리입니다. 34만 원짜리를 제가 20% 할인해서 27만 원에 준비합니다. 사실은 34만 원 그냥 해도 없어서 못 파는 화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아이들 20% 했으니까 이 아이도 20% 해드릴게요.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릴리분입니다. 제가 릴리분을 판매할 때만 해도 릴리분의 명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판매를 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사이에 릴리분의 명성이 올라가면서 가격도 더 올라갔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갖고 온 아이여서 지금 판매되는 금액보다는 좀 저렴하게 갖고 올수 있었고, 또 사장님께서 선물도 많이 주셨거든요. 제가 올 추석에 요 아이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변체 크기는 13cm, 이렇게 안으로 파냈기 때문에 소파 기분이거든요. 이 끈이 10cm 됩니다. 키는 11cm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꽃그림도 아주 독특해요. 다른 데서 볼수 없는 그런 꽃을 그려주시는데요. 이렇게 튤립이죠? 튤립인데 아주 정열적인 남미의 튤립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바탕색도 독특하게 칠해져. 이 릴리분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님이 화가님이시고 미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유화에서 그리는 그 기법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화분이 이렇게 고급집니다. 자, 유화이 34만원짜리예요. 34만원짜리 하나를 주시면서 유화이를 같이 드리라고 선물로 주셨어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어딘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별로 모르겠어요. 여기 이런 트임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근데 아래서 봤을 땐 말짱하잖아요. 자, 소파 기분입니다. 전체 크기는 11cm, 이쪽은 8cm, 9.5cm, 6.5cm 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 요 하나뿐이 아닙니다. 자, 요 하나에다가 또 여기가 하나 있어요. 이런 목단입니다. 요 소파기 하면서 너무 얇게 패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아이는 선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4만 원 비싼 아이들은 진열을 해놓고 이렇게 선물로 주신 이런 아이들은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1cm, 10cm, 내경은 8.5, 6cm입니다. 자, 소파 기분이에요. 이렇게 세개다 해서 34만 원인데요. 설 명절이라 제가 30% DC에서 24만 원에 세개다 드리겠습니다. 7번입니다. 제가 릴리브 판매할 때는 금액이 엄청 큰 아이였거든요. 지금은 몇십만 원짜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아이가 아니죠. 지금은 주문도 안 받아주세요. 너무 주문이 밀렸다고 주문도 안 받아주시는데, 아, 그때 조금 더 갖다 놓을 걸막 후회가 되는 거 있죠. 자, 이 아이 목련이에요. 이거는 11cm, 내경은 9.5cm, 키는 11cm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 초콜릿 색깔 흙이 비싸고 좋다고 말씀 많이 드렸죠? 자, 소파 기분입니다. 아주 색감이 굉장히 고급져요. 이런 릴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에다가 이 아이는 그냥 따라가는 아이예요. 자, 이 8번 되겠고요. 이 아이는 똑같은 모습인데,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아래가 좀 터졌어요. 근데 이거 깨지는 건 아니에요. 가마에서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떼지진 않습니다. 자, 이 아이는 진열해 놓고, 이 아이는 그냥 쓰시라고. 심지어 이 아이가 조금 더 커요. 13cm, 10cm, 키는 11cm입니다. 원 플러스 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아이는 장식해 놓고, 이 아이는 쓰시고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 34만 원짜리입니다. 34만 원짜리, 30% DC에서
24만원에 8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드리면 릴리분 사장님께 죄송한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석 특집일 때, 추석 특집이라는 핑계를 대고 할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목련입니다. 목련이 이렇게 피었어요. 목련은 잎이 나기 전에 꽃이 피잖아요. 그런 표현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라이도 역시 소파깁니다. 바탕 색깔 좀 보세요. 굉장히 고급진 명화. 고급진 명화 같죠? 자, 입구는 11cm, 내경은 9cm, 키는 12cm인데, 이 아래 볼이 넓어요. 16cm 됩니다. 자, 이 아이 9번이고요. 하나만 있으면 다른 아이들한테 너무 끌리잖아요. 이 아이, 릴리분. 작은 아이들은 다 판매되고 이 아이를 제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아이하고 같이 들려고 보관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보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입구는 9cm, 키는 10cm. 자, 이런 분입니다. 이 아이도 5만원 뭐 그럴 거예요. 이렇게 두 개 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좀 작은 아이가 선물로 가고,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20만원에 드릴게요. 9번, 20만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필본입니다. 별밤이라는 별밤 시리즈예요. 남색의 별밤, 어두운 별밤이고요. 이 아이는 하얀 유리성에 비친 별밤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엘사의 궁전 같죠?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자, 입구가 18.5cm, 이쪽은 16cm 되고요. 키는 14cm입니다. 이 아이는 13만 3천원짜리예요. 두 개 하면 26만 6천원인데 30% DC하면 21만 2천원인가 3천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냥 꼬리 딱 자르고 20만원에 드릴게요. 이 아이 10만원, 이 아이 10만원, 20만원입니다. 대박이죠? 마음에 드는 아이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대학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